전라남도 새꿈도시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은퇴자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레저, 의료, 행정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신개념 주거공간 새꿈도시. 온화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조성된 전남의 새꿈도시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십시오. 제4회 대한민국 환호건축 박람회가 9일 영암에서 개막됐습니다. 2015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 전남 관광지 9곳이 뽑혔습니다. 도시에서 전남 지역 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여운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파도회를 끼고 있는 여수 객각길이 명품 걷기 체험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정의 발견에서는 2015년 전라남도 해양수산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한옥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 박람회가 9일 영암에서 개막됐습니다. 한옥 그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한옥건축 박람회는 현대 한옥건축 모형과 한옥공모전 수상작, 한옥신기술 등이 전시됩니다. 또 한옥건축 자재관, 인테리어관이 운영되고 전국 한옥기능 경기대회와 한옥온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세미나도 개최됩니다. 체험 행사로는 흙집 짓기 체험, 한옥 목구조 체험, 직접 흙을 반죽해보고 구들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는 구들 짓기와 구들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15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 전남 관광지 9곳이 뽑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2015년 한국관광백선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신안중도와 담양중록원, 여수향일암과 오동도, 보성녹차밭과 해남땅끝관광지, 순천만생태공원과 나간읍성 등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순천만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또다시 대표 관광지로 뽑혔으며 이번 선정은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도입해 엄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에서 전남 지역 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여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귀여 인구는 493명. 5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30, 40대 젊은 층이 전체 귀여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해 고령화되어가는 어촌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귀여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식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 어민의 5%가 전복이나 김 양식을 통해서 지난해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렸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섬 어민들이 갯것을 채취하기 위해 다니던 갯각길을 명품 걷기 체험길로 복원해 인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수시 돌산읍의 해안도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오솔길에는 봄빛 속에서도 걷기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은 섬 어민들이 갯것을 채취하기 위해 다니던 길을 복원한 것인데 발길을 옮기다 보면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하얀 파도와 갯바위 그리고 갯벌 생태까지 다양한 어촌의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소나무 병풍을 들은 해수욕장, 갯벌 체험장, 몽돌밭, 200m 높이의 비런과 인근의 용암 안반,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무인 등대, 포근한 어촌 마을 풍광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청거북은 우리 여수 갯각길의 로고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 거북만 보시고 거북의 머리 방향이 진행 방향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시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을 겁니다. 갯각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갯각길은 2년 전 첫 코스를 공개한 뒤에 지금까지 57km 길이의 3개 코스가 완성돼 주말이면 걷기 체험객들이 몰리고 있는 인기 힐링길이 됐습니다. 갯각길은 자치단체가 아닌
주민과 민간단체가 스스로 나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바다와 숲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걷기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여수 객각길. 사단법인 여수 객가는 앞으로 10년 동안 여수반도 420km 해안선에 모두 25개의 객각길 코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록 넓지도 않고 투박하지만 여러분이 이 여수를 찾아주셔서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길이니까. 어촌 마을의 향수와 맑고 깨끗한 자연 속으로 안내하는 객각길이 무르익어 가는 봄 기운에 더욱 매력적인 힐링 걷기 체험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전남은 다도해를 거느리고 있는 선도적인 해양지역입니다. 전라남도는 훌륭한 해양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도정의 발견, 이 시간에는 바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바다를 도민들의 행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2015년 전라남도 해양수산정책에 대해 최종선 해양수산국장에게 듣습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최종선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섬의 생태자원을 보존, 정비하고 훼손된 경관을 되살리면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섬 고유 매력을 최대한 살리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특산품으로 만든 섬 밥상, 어촌 체험, 마을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여행자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섬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여수의 낭도, 고흥의 연홍도, 강진의 가우도, 안도의 소안도, 진도의 감매도, 신안의 반월 박지도 등 6개 섬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매년 2개 섬을 추가 선정하여 10년 동안 주민 참여 의지가 강한 24개의 섬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2,6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는 820만 명이 관람한 세계 박람회 역사상 가장 작은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에 따라 먼저 투자한 금액 3,846억 원을 전액 간수하기 위해 민간 매각을 세 차례 추진했습니다만은 매각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제관, 비고, 주재관 등 일부 시설을 10년 임대 후 매각하는 것으로 사후 활용 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고 4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주요 시설의 20년 장기 임대 전환과 매각 철회,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해양복합센터 조성을 건의하는 등 박람회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양항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배후 여수 국가산업단지, 강양제철, 컨테이너 부두 등 국제무역 거점항의 여건을 갖추고 있고 연간 2억 5천만 톤을 채우라는 전국 2위의 항만입니다. 강양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산단, 제철산단, 율촌산단 등 배후단지와 컨테이너 부두를 패키지로 묶어 벨기에의 웬트오프항처럼 지역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컨테이너 부두를 산업용지로 전환과 크레인 대형화, 배후단지에 고압 전력 공급시설, 냉동, 냉장창고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여수해양수산청, 여수강양항만공사 등 9개 유관기관과 합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물동량과 투자 유치를 통해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장의 노화와 소규모 운영 및 밀식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비가 증가하여 어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단계에서 양식장을 현대화 규모화하고 생산성이 감소한 어장은 재배치를 통한 환경 개선과 고가 양식 장비 임대 등을 통해 현재 70%인 생산 비용을 60%까지 낮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는 산지 거점 유통센터, 유통 기반 시설 구축 등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여 55%인 유통 비용을 45%까지 낮춰 수산업의 저비용 고소득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 관련 기관, 대학, 생산자 단체 등을 TF팀으로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식어장 정화와 밀식 방지, 폐어구 및 쓰레기 투기 금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가져오기 등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23억 원과 녹색축산 육성기금 47억 원을 1% 저금리로 농가에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의 융자 한도는 개별 농가 1억 원, 영농법인, 유통업체,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는 5억 원 이내입니다. 지난 9일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제10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도내 22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생활체육동호인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게이트볼과 정구, 궁도 등 8개 종목에서 그동안 쌓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에서는 오는 9월까지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운영합니다. 고전 문학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 음악이 있는 문화데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전남 도립도서관은 다문화 동화놀이 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가 8일 순천공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건축설계와 제과 제빵 등 39개 부문에서 300여 명이 기량을 겨뤘습니다. 입상한 선수들은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봄꽃이 절정입니다. 아름다운 남도 산하에서 매력적인 봄의 향연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